쓰잖아. 예? 용량이? 용량이 뭐예요? 인버터. 전번에 준 거. 인버터 용량이요? 예. 그 300짜리니까. 예.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돼요? 그 좀 쓸만한 걸 줘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면은 2kg짜리 사면 되는데. 예. 그거 그냥 조그만 거 달라며요. 조그만 거. 몇 kg짜리면 되는지. 2kg는 돼야 된다니까. 2kg? 네. 나는 뭐 전기를 많이 안 쓰고. 네. 그냥 선풍기 정도는 돌리려고. 그건 선풍기 돌아가요. 그거는? 예. 네. 그럼 네. 청소 다 했어요? 내부는 했어요. 어, 다 했어요? 청소. 네. 뭐, 아, 이거 세금 낸 영수증? 네. 네. 그 이전, 그거 안 해도 돼. 이전 영수증은 저희가 안 내잖아. 아니, 어? 그게 아니고, 저기가 안 맞아서 그래. 다 냈으니까 끝났어, 그거는. 등록증만 나오면 돼. 등록증 안 나왔어요? 아까 드렸잖아. 등록증 냈어. 세금 낸 거는? 예, 네, 다 냈어요, 그런 것도. 네. 이 등록증이 나온 거래. 아니, 이거 무청소는 네. 집에 가서 해야지. 자, 제가 이 차를 팔고 정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차주분한테 2,6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 내역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그 돈 남은 돈 가지고 이전을 했어요. 12만 원 더 줘야 되니까 나한테. 실제로 돈이 더 들어갔어. 근데 그거는 됐고. 남는 마진에서 까졌다 이제 그대로 아니 나 단돈 1원도 안 남았어. 단돈 1원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예, 지나가는 얘기고 내가 뭐 12만 원 없어도 사는 사람이고 있어도 사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차나 잘 타요. 고장 안 나요. 블랙박스 꼽아야 되는 거 블랙박스? 그런 거는 저거 빼는 거 아니야? 꼽아야죠 이제. 아 이거 예. 그리고 사장님 말씀 다 끝나시면 저 차는 만약에 좋은 차이긴 한데 아 이거? 여 끝들이 있는 거 이거? 네, 네. 여기서 소형차는 안 팔아요. 몇 년식이요? 2007년식일까요? 2007년식? 좀 닦아 갖고 다녀 좀. 아 아저씨가 생전 안 닦아요. 이게 몇 년식이더라? 여기 있어? 어. 2007년식이네. 그래요. 몇만 타셔? 몰라요. 20만. 사고는 없었어요? 새 차 산 거예요? 아, 그렇지. 새 차 사서 지금 1인 차주예요? 네? 한 명 혼자서 새 차 사 가지고 타신 거예요? 에, 이게 아들이 타다 나한테 넘어온 건데. 아, 아드님이? 예. 네. 아들 사줬다가 내가 뺏어 온 건데. 아. 가지고. 이게 경유요? 휘발유? 경유 휘발유죠? 휘발유? 네. 키는 어디 갔어, 근데? 어? 키. 키? 예. 네. 저희가 가져갔나봐. 하이패스 있는데? 예, 하이패스. 빼갖고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네. 놓고 가면 얼마나 갔나. 아, 갖고 가요. 아니, 이거, 네. 저희가 팔아드릴 수도 있는데, 네. 헤이 딜러에다 올려서 팔아요. 그러면. 네. 장한편 갖고 갈래요? 아, 장현평보다 헤이디드가 잘 나와. 아, 그래요? 아직은 저 아저씨 보고 예. 네. 차도 멀쩡하구먼. 아, 성능은 괜찮다니까. 아, 좋아, 이거. 예. 네. 출퇴근용으로만 쓴 거야. 아. 아저씨도 거의 출퇴근용으로만 쓴 거예요. 예. 네. 이런 건 왜 그래요? 뭐 엔진 같은 거 먹은 거 하나도 아, 없고 그거 이 아저씨가 저거 딱 갖고 다니자. 아 진짜 저거를 뒤가 네. 옮겨야 되는데 실내고 실외고 아니 이거 그러니까 두 분의 실내고 실외고 이게 청소를 안 해서 그렇지 험해서 그렇지 내가 그래서 세차 싹 해서 내놔 그래요. 내부까지 차 깨끗하네. 네 차 깨끗하네. 출퇴근용으로만 쓴 걸 뭐 자, 그럼, 얼마를 받고 싶으세요? 얘기해봐요. 20만 넘어. 아니, 얼마 받고 싶으시냐고? 예? 중고가 거래를 받으니까 모르지. 어디 가서 눈탱이 맞게 딱 좋아. 예? 내가 오늘 한 방 때릴까? 눈탱이 한 방 때려? 아, 엄마, 좀 잠깐만. 아, 이런다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아저씨 때문에 죽었어, 아주. 이러면은 그냥 차 놓고 가버린다니까. 그렇지. 제가 시세 검색해드리고, 얼마에 팔 수 있다라는 거를 정확히 오늘 예, 짚어드릴게.
예, 놓고 가냐, 예. 갖고 가냐는 5분 안에. 아니, 여기는 예. 당신이 까먹었구나. 아, 어, 안 사, 안 사. 아, 이런 거는 상처도 아니요. 그래요. 예. 빡과다가 옆에 대해서. 뭐? 빡과다 옆에 대해서 담벼락에. 이유 없는 무덤이 없는 법. 아니, 저거 좀 띄어야 되는데. 아, 저거는 이따가 그러니까 저거 떼면은. 예. 아니, 어차피 띄어야 되지. 이건 뭐예요? 아, 그거 저기 빼야 돼. 투망. 금을. 아, 투망. 저거 갖고 가야 돼. 아니, 투망 아니고. 예. 금을. 어, 이거 갖고 가야 돼. 저것도 그렇고. 아니, 아니. 먼저 알아보셔. 그럼 뺄 거 다 빼줄게. 빼고. 아, 지금 5분 안에. 예. 예. 속성으로 안에. 알아봐 드릴게. 예, 예, 예. 그래요? 왜? 뭘? 뭘? 그럼 어, 형님이 잘 쓸 때다가 붙여라고. 아니, 이거 앞에서 붙이나 해야 카메라 딱 찍히지. 그래요? 지금 돼도 아니요. 아, 그래 안 되는데. 이따가 다 해서 붙이는데. 하라고. 아, 거기도 붙여도 되겠네. 여기다가 유리양 붙이고. 아, 집에 가서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거 집에 가서 형님 쓰기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이거. 아, 싸우지 말고. 안 해도 된다고. 이거 이거만 꼽아가지고 가서. 아, 돈을 걷네. 아, 그냥 내버려뒀다가 빨리 고속도로 들어가세요. 아, 가. 아주 미쳐 같아. 예. 그렇지, 그렇지. 일단 예. 저 가서 예. 시키고 여 우기다. 그렇지, 그렇지. 예. 아, 밥 먹고 가라니까? 밥. 예, 밥. 예? 그럼 차를 일단 빼봐요. 차를 절로 빼봐요. 절로. 밥 먹고 가. 내가 밥 사드릴게. 아, 뭐 보리밥이든 뭐밥이든. 아, 공짜로 사준다니까? 쌀밥. 쌀밥 사줄게. 쌀밥. 오라 오라. 예. 오라 오라 오라. 어이, 정신없어, 아주. 네. 오라, 오라, 오라! 네. 조심히 가요! 예, 고맙습니다. 아, 오늘 날 좋네. 날 좋아요. 오늘 아침부터 막 부랴부랴 두 대 출고했어요. 오늘 두 대 출고하면서 전화도 오고 상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날 좋다. 캠핑의 시즌이 됐군요. 하고 싶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많이 알아보고 하는 게 좋아요. 여기저기 다녀보는 것도 좋고 또 어느 정도 다녀봤으면 결정을 하는 게 또 좋다. 어느 정도 용기를 내서 결정을 하는 게 좋다. 계속 알아만 보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을 때 해라. 그런 거죠. 하기 싫으면은 하지 말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사장님들. 형님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오늘 출고 두 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구독자가 6,000명이나 늘었어요. 아유. 6,000명이 늘었는데 뭘 하긴 해야 되는데.